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2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의사결정을 이번에 내렸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부의 일정 중에 중간에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고 아마도 이제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 그 자체만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작거나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12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3.5%로 12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1년에 8번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으니까 1년 넘도록, 그쵸? 1년 훨씬 넘도록, 대략 한 1년 반 이상 3.5%의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 인하 할 것인가? 첫 번째. 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지금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3대 중앙은행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 세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 테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부터 지금 금리 동결의 배경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목표, 물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2.4%까지 떨어졌습니다. 6.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떨어졌고요.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사실 5.0에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물가 흐름을 본다면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2.3에서 4%에 달하는 그 정도 물가 상승률을 도래한다면 그 실적치를 본다면 물가 안정 목표에 거의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차치하고 물가 안정 목표만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할 시점이 거의 도래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요. 발언 중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34%대로 내려가는 추세가 잘 확인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5월 23일자로 발언을 하셨죠. 네. 이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어쨌든 2.34%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거의 부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변수가 뭘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양파 가격 150% 올랐습니다. 호박 가격 55%, 된장 가격 23%, 두부 가격 14%. 아까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물가상승률 흐름 보면 물가상승률이 과연 정말 2.4%까지 떨어진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물가상승률은 너무나 높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이에요? 장마 시즌이에요. 장마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죠. 그러면 장마 시즌 동안에 채소값이 항상 치솟아요. 채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농작지가 많이 황폐화되거든요. 근데 농작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이 채소나 과일들이 짓무르고 뭐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썩거나 폐기되는 작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면 추석 연휴 전으로부터 약한달 정도 전부터 성수품 준비 때문에 수요가 늘어요. 그런 국면에서는 또 농산물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 급등할 것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또 뭐 교통요금 인상, 또 뭐 중동 불안 여전하잖아요. 레바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해서 2차 인플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4% 목표하는 그 물가 수준에 도래했다 하더라도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향은 있다. 그래서 동결한 것이다. 물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 다른 요소 말고요.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도와드린 겁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불편한 지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작물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가장 대표적으로 밀, 옥수수, 대두 이게 주요 3대 농작물인데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세계 곳곳에 가뭄이나 홍수나 메뚜기 떼 출범이나 이런 기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기후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에 이게 통화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거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대응할 일인 것이지 어쨌든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여러 변수들은 여전히 있어요. 물가상승률이 다시 그냥 하향 안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개연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는 거의 부합했지만 금리를 당장 인하할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요. 또 나아가서 이 물가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를 진단할 때 가장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에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게 제조 물가에 반영되고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흐름과는 달리 수입 물가 상승률은 다시 상승합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기후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죠. 특히 보신 것처럼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유독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 5월 동안의 수입 물가 상승률이 4%, 4.6%로 오른 것처럼 이게 반영된 물가 상승률에는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고 환율 불안이 여전히 지속적인데 이때 그냥 무턱대고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서는 물가 안정 목표 거의 다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로 수입 물가 지표의 기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행 김웅 부총재의 최근 발언을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드려 볼까 합니다.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움직임,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표 수준에 거의 부합하게 왔지만 앞으로 이런 불안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그게 정말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 수렴해 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일인 것이다.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첫 번째 물가에 대한 진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앙은행의 목표죠. 경기 안정 목표 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가 2.6%, KDI도 2.6%,
OECD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5% 전망치를 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IMF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IMF의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더 일찍 전망치가 발표된 거예요. IMF는 4월 기준이에요. 7월 달에도 IMF 경제 전망 보고서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상향 조정할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제가 또 역시 IMF 경제 전망 보고서 나오면 항상 즉시 분석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또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로서는 컨센서스가 그래도 2% 중후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경제 성장률의 의미는 기저효과가 크다. 23년 경제 성장률이 1.4%였던 것처럼 2023년 경제가 너무 지독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GDP 증가율이 2.6%로 나오는 것이 뭐 굉장히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23년보다는 나은 모습이고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모습이니까 경기 안정 목표에 있어서는 이렇게 3.5%로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때 경기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겠는데, 근데 경기 부담 혹은 경기 불안이라는 그 숙제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안정 목표를 본다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경기 안정 목표에 부합하게 경제가 운용되는지를 좀 몇 가지 품목들을 더 보겠습니다. 수출 증감률 추이와 무역 수지를 추이를 보세요. 제가 오늘 외부에 나와서 랩탑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근데 그 듀얼 모니터마저 없어요. 마이크도 없지만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모니터 안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게 그 PPT 그 이 스크린 모드로 확장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줄이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뭐죠? PPT 모드가 아닙니다. 슬라이드 모드가 아니에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쨌든 수출 증감률과 무역수지 추이를 본다면 무역수지가 어쨌든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됐고, 수출 증가율도 23년 거의 하반기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해 보면 수출 중심의 강한 성장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를 그래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기 안정의 흐름이 야기되는 배경이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나 이런 경제 전망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것들도 유사하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를 좀 요약해 본다면, 왜냐하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근래 있었던 전망치니까 기재부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상수지 실적치가 23년 실적치랑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상품수지가 특히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외수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좀 진전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내부로 볼게요. 그러니까 경제는 외수와 내수가 있는데 외수를 본다면 그래도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볼까요? 1.8%였어요. 23년에. 근데 올해도 1.8%입니다. 이 1.8%가 좋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1분기는 1.0%에 불과한데 24년은 나름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나름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1.8%를 도래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민간 소비가 나름 이렇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꺼져 있는 거예요. 설비 투자 증가율도 보면 23년이 1.1%인데 24년 1분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건설 투자는 23년에 1.5%로 매우 저조했는데 24년 1분기도 1.6%로 매우 저조했고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1.2%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외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내수 중심으로는 경기 회복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경제와 실제 이 지표 경제랑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경기 안정 목표에 준하게 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실물 경제가 총량적으로는 그래도 회복되는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3.5%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기 안정 목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금융 안정 목표죠. 금융 안정 목표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 여전히 부동산 PF 대출 잔액 연체율이 보세요. 대출 잔액이 24년 1분기에 23년에 비하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거는 일정 부분 몇몇 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일부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23년보다도 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들고요. 이런 금융안정 관련 실물 금융 부문의 여러 이런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서 분석을 해봐도 참 이 금융안정지수가 여전히 낮은 상황 이런 것을 본다면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부동산 PF라는 약한 고리다. 이렇게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한 고리를 하나 꼽는다면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문제에서 또 핵심을 추려본다면 취약차주의 대출이고요. 그 취약차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대출자가 자영업자입니다. 자,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경익남 시리즈에서 150화, 151화 이런 경익남 시리즈에 걸쳐서 자영업자 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제가 명확히 좀 제시를 해드릴까 생각인데요. 어쨌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1.5%까지 오르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 중에 자영업자가 대략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600에서 650만. 이 자영업자 중에서 취약차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영업자 취약차주, 자 취약차주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취약차주는 첫 번째 다중채무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이 있다. 그럼 다중채무자예요. 다중채무자라고 다 취약차주가 아니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등급이면 취약차주로 분류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영업자 중에 다 취약차주가 아니라 일부가 취약차주일 텐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이 연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체율이 가장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10.2%가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건 물가 안정이 아니고 물가 안정 목표 거의 지금 도달해 왔고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동결할 이유지 인하할 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 경기는 그래도 수출 중심으로라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고 그 외수 중심의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는 내수로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낙수 효과가 매우 미흡할 것이지만 일부라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예를 들어 낙수 효과 중에 삼성전자 매출액 영업이익이 늡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그 공급 업체들 이 전체 밸류 체인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겠죠.
그러면 이들의 상여금이 는다거나 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그럼 주식 투자자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 공급업체들 이 공장 앞에 있는 자영업체 이런 영역에까지 낙수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많진 않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기안정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요인이 굳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금융불안 문제예요. 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불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가계부채 총량적인 문제기보다는 취약차주 부채의 문제 전체 기업 부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지방 건설사들의 문제 전체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 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통화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시적인 접근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이게 뭐 터질 것처럼 위기를 불러올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건 아니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물가안정 목표에 거의 준한다면 이런 요소들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니까 금리를 그래도 인하할 요인은 되겠죠. 이렇게 물가안정 목표, 경기안정 목표,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목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세 가지 목표를 관점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상승률 목표치까지 왔고 그러면 8월에 발표될 7월 물가상승률이 2.3%보다도 더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여건은 조성이 된 거라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물가가 안정이 됐다면 그러면 경기도 부양시키고 금융불안 문제도 해소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하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과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 한미 기준금리 격차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그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2에서 2.25%포인트로 더 벌어지니까 일시적인 추가적인 슈퍼 강달러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외환 불안, 외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죠. 물론 오늘 밤에 9시 반에 7월 11일 밤 9시 반에 미국 CPI 데이터가 발표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로 즉시 분석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읽어야 됩니다. 미국 통화정책 기조를 읽는데 제가 지금은 짧게 한국은행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짧게만 요약을 한다면 미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둔화하는 흐름이 말 그대로 고용 둔화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물가를 더 추가적으로 안정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그랬는데요. 2분기 GDP 증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애틀랜타 페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분기도 종전보다는 많이 둔화됐는데 2분기에도 둔화된 태로 유지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물가를 영향을 주겠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경기도 둔화되고 고용도 좀 뭐 아직도 괜찮지만 그래도 고용도 둔화되는 효과도 있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6.8에서 2.6%까지 떨어졌고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하죠. 2.6%로 또 역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값이 2.5보다는 밑에 2.34% 정도에 도래된다면 연준으로서는 아 이제 물가 안정 목표 거의 도달했네.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지표가 미국 CPI 기준의 물가상승률이고요. CPI 기준의 물가상승률도 3.5%까지 최근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24년 7월 11일 밤 9시 반에 6월 CPI를 발표하죠. 그 값은 현재 시장의 기대대로라고 한다면 3.5를 밑도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CPI마저 떨어지고 PPI도 떨어진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PC 기준의 물가 상승률은 2.5를 밑돌 가능성, 2.5나 2.4를 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이제 7월 말에 발표되고 그러면 8월 지나서 9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능케 만들죠.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린다면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 2.9, 2.4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까지는 뭐 2.1을 향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사실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올해 내에 대략 한 2.1%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하반기에 하반기 6개월 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2.1%가 만약에 10월이다. 그러면 7, 8, 9월은 2.1보다 높고 그죠? 그리고 11, 12월은 2.1보다 낮겠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기초에서 말씀드려도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치에 거의 부합하네.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다면 그러면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한정해서 나머지 세 가지 안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테니까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이후 시점 중에 빠른 10월 11일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를 전망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다면 중동 불안이 더 커지거나 그 밖에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 변수를 감안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전망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치솟는 2차 인플레가 나타나거나 한다면 그때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치를 다시 말씀, 의견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즉시 분석할 때마다 마무리로 제 책 소개를 하죠. 이번에도 책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를 읽어나가고 그 거시경제 지표와 이 부동산이나 코스피 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시점을 달리해서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 보신다면 거시경제 공부, 경제 입문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라고 제가 자부하는 경제 읽어준 남자 15분 경제 특강 추천드리고 또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 2024년 경제 전망서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2025년 경제 전망서에 한 3분의 2를 탈고한 상태인데요. 9월 말에 25년 전망서까지 모아서 2050년까지 모으시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두 가지 책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 상단에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봐주시길 바라겠고, 이상 오늘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 CPI 라이브 즉시 분석, 그때 또 뵙도록 하겠고, 라이브 때 제가 질의응답을 많이 받아들이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많이 준비해 주셔서 라이브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